비콘 대신지 양파 잘라 보신 적 있죠? 네. 네. 양파. 양파 자르면 어떻게 되죠? 매워요. 눈물이 나죠. 눈물이 나죠. 눈물 없이 양파를 자를 수 있는 몇 가지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향 울고도 안 하잖아요. 껌 씹으면서 하면 안 매운데. 그 방법이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아닌 거. 아닌 거? 보기 주세요. 빨강 살짝 얼렸다 자르기, 노랑 결 반대로 자르기, 파랑 칼에 물 묻히고 자르기. 자, 세 개 중에 두 개는 눈물 없이 양파를 자를 수 있고요. 하나는 사기친 겁니다. 어? 사기까지 쳤어요? 아, 저거다. 칼에 물 묻히고, 왜냐면은 칼을 물에 씩 씻은 다음에 항상 잘라도 눈이 맵잖아. 맵지, 맵지. 그래도 매워. 자, 아직 칼이 네, 맞아. 저희 바로 정했습니다. 이거는 뭐 어쩔 수 없죠. 경험을 했으니까. 그렇죠. 벌써 해? 우린 뭐 해? 칼에 물을 아 맞는 것 같은데. 근데 언니 양파 결 반대가 없지 않아요? 있어요. 있지, 결이. 아, 진짜? 왜냐면 양파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생겼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자르는 게 바른 결이고 반대가 다른 결이지. 근데 반대로 잘라도 눈물은 나오네. 나는 이건 가볼게. 자, 신지 선택. 오! 어차피 틀린 거라면 니콘 옆자리에 앉겠습니다. 그 이유 때문에 노란색에 앉으셨습니다. 문제와 상관없이 어차피 그냥 어차피 틀릴 거라면 만약에 여기서 신지 씨가 또 어부지리로 맞추시게 된다면 40대 40 동점이 되는 겁니다. 화이팅! 자, 경험에서 우러나온 우리 니쿤의 정답이 과연 맞을지 파란색일지 노란색일지 그 정답을 공개합니다. 하나, 둘, 셋! 엄마. 아, 정답이 없어. 안 돼! 아, 정답이 없어. 안 돼! 양파를 자를 때 눈물이 나는 이유는 양파 안에 들어있는 화학물질이 눈에 들어가기 때문인데요. 이 화학물질은 물에 잘 溶해되기 때문에 물 묻은 칼로 양파를 쓸면 공기 중으로 날아가는 화학물질의 양을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 10분에서 15분 동안 냉동고에 양파를 보관 후 자르면 양파에서 공기 중으로 배출되는 산성효소를 감소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예. 이야, 금방 잘 맞췄습니다. 40대 40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 문제 갑니다. 여기서 역전시킬 수도 있어요. 누굽니까? 강남. 네, 강남 네. 갑니다. 자, 세 번째 문제. 우리 주변에 사자가 들어가는 직업 뭐가 있을까요? 사자, 사기꾼 사자. 에? 아니, 그 사자, 그 사자로 끝나는 분. 상사. 직업. 강남 헤매고 있습니다. 다음 중 한자 사를 다르게 쓰는 직업은 무엇일까요? 보기 주세요. 자, 빨간색 검사, 노란색 교사, 파란색 의사입니다. 야, 이거 어렵다. 난 알아. 뭐예요? 무조건 이거죠. 검사. 왜냐면 저건 다 가르쳐주잖아, 막 다 가르쳐주는 의사. 어? 근데 이거는 검사, 좀 검사는 교사. 막 조사하고 검사 이런 다른 직업이니까. 어, 그런 사 같지 않냐? 조사. 우선 저기 저거는. 의사인 것 같아. 왜냐면 의사는 칼을 들잖아. 교사랑 검사는 펜을 드는 거고 제가 그래서 다른 거라고. 그럴 수도 있어. 그래, 그렇게 가자. 자, 강남 갑니다. 자, 저는 검사님. 자, 벨트 차시면 끝입니다. 맞는 것 같아. 자, 벨트를 차주세요. 강남 검사를 선택했습니다. 자, 신지의 선택은? 의사 가겠습니다. 승리예요, 신. 어? 자, 최초로 오늘 다시 한번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릴게요. 왜요? 네. 그냥 정말 프로그램의 재미를 위해서. 재미를 위해서? 네, 아주 흥미롭습니다, 지금. 그러면! 네네. 둘 다 답이 없는 거야. 오케이. 아. 아니, 저 진짜 그냥 하신 말 같은데? 형, 아니야. 그냥. 네. 자, 강남 노란색 선택하셨고요. 네. 자, 바꾸실 의향 있으실까요? 그냥 틀려도 가자. 고! 그만! 신지 씨가 맞히시게 되면 역전에 성공하는 거고요. 자, 그리고 강남 씨가 맞히시게 되면 다시 앞서가게 되는 거고요. 정답을 공개하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아니야, 교사야. 교사 맞아.
재밌네요, 재밌네요. 재밌어요, 예. 아, 아쉽게 두 분 다 틀리셨어요. 40대 40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우리 선배들은 마지막 주자입니다, 봄이. 자, 우리 청순돌이는 누구? 그래, 우린 많이 남았잖아. 네, 저 갈게요. 유빈. 유빈. 화이팅! 유빈. Do you like coffee? Yeah. Yes. What kind of coffee do you like? Americano. No. Americano? Yes. Yeah. Okay. And you? And you, and you, you. Yes. 얼주가? Yes. Oh, 완전 얼주가. Okay. 얼주가? 대리 얼주가. 아, 얼주가. 대리 얼주가. 자, 플라스틱 사용량을 줄이기 위해 일회용 컵 사용에 대해 규제들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요즘. 네. 그죠? 일회용 컵에 담긴 음료를 구매할 때 붙는 추가 부담금을 뭐라고 할까요? 아, 뭐, 다시 뭐라고요? 추가 부담금? 보기 보여주세요. 에스프레소 부담금, 라떼 부담금, 아메리카노 부담금. 오, 그게 무슨 말이야? 그게 무슨 말이에요? 일회용 컵을 받으면 추가로 돈을 내야 돼요. 아, 일회용 컵만 또 사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 그 테이크아웃 할 때. 네. 아, 진짜로 그 커피랑 따로 그 컵에만 붙는 값이 부담금. 있어요? 부담금. 환경 보호를 위해서. 이거 한국 법이에요? 아, 영국에서부터 생긴 법이랍니다. 영국에서. 그러면 라떼야. 라떼? 왜냐면 봐봐, 에스프레소는 작은 컵이라서 플라스틱을 안 써. 그리고 아메리카노는 영국에서 아메리카노 없어. 근데 형 생각해봐. 응. 이 두 개의 베이스는 에스프레소예요. 이거는 우유고 그치. 저거는 물. 아, 그치. 다 이게 들어간다. 그냥, 에스프레소가 그냥. 그렇지. 아, 그렇네. 전체적인 게 오, 이게 베이스니까. 오케이, 난 그 빨간색. 오케이. 에스프레소. 되게 빠르다. 어떻게? Do you like espresso? Go, go. Go, go. 이거 해요? 맞아, 맞아. 이거 원조가 이거니까. 자, 이제 유빈 씨. 근데 사람들이 아메리카노를 많이 먹으니까. 왠지 아메리카노? 그래, 아메리카노 가요. 네. 자, 이제 유빈 씨. 화이팅, 화이팅! 유빈이가 떨어져도 우리는 두 명이 아직 그렇죠, 맞아. 이제는. 우리는 부담이 없으니까. 네. 네. 갑니다. 과연 맞는 이 추가 부담금을 어? 뭐라고 이거 부를까요? 아, 갑니다. 과연 정답!